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줘요. Give me some, please. Please, 제발. Give me some, pleas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줘요. Give me some, please. Please, 제발. Give me some, pleas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Please, 제발. Give me some, pleas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그래요. 나한테 조금 주십시오, 제발이요. 그런 말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잉글리시 비법인데요. 우리가 자꾸 이 내용의 말, Give me some, please. 이거는 영어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발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제발 좀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그 말의 뜻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그러지요. 엮어가지고 같이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영어다 보니까 외국어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으로 엄마녀를 활성화해가지고 그 김미섬에다가 의미를 좀 부여해주자.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비슷한 소리로 반복을 하니까 기부미, 기부를 하는 쌀, 그게 아주 많아가지고 섬을 이루고 있는 장면, 옆에 있는 이미저리 와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부미 섬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나도 좀 주세요 라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미저리화 하자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의 비법으로 제가 39년 동안 숱한 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많이 오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기부미 섬 예, 좀 주세요를 갖다가 같이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할까요?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Give me som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자, 거기서 좀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려진다고요? 예, 기부미. 쌀을 기부하는 기부미, 예, 기부미가 섬처럼 쌓여 있어요. 그 중에 좀 저한테 좀 주세요 하는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저리와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이 소리로만 나왔던 Give me some, please. 이 내용의 말들을 기부미가 섬처럼 쌓여있는 그 장면을 느끼면서 좀 주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가더라 하는 거죠.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부탁의 명령문꼴 나왔었을 때에 앞에 루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맨 끝에 플리즈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부탁의 명령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루루루 해주세요 꼴딱 제발" 조사원형 10표 피지 "루루루 해주세요 꼴딱 제발" 조사원형 10표 피지 루루루 해주세요 꼴딱 제발 조사원형 10표 부탁의 명령문꼴은 루루루 해주세요 꼴딱 제발 조사원형 10표 피지
그래요. 루루루 해주세요. 루루루. 루가 뭐예요? 루트. 동사 원형이지요. 뭐뭐 해주세요. 꼴딱 쉼표가 있고 제발.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Give me some please. 좀 주세요. Give me some please. 자, 이것도 지금은 이게 기초 900 표현.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맨 위에 있는 Give me some 좀 줘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갖다가 빨리 들으면서 또는 빨리 읽으면서도 그것들의 어떤 유니트화라고 그러죠. 부분적인 사고 단위화로 재빨리 확인할 수 있는 공부의 기초를 지금 이런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901번부터 나오는 중급 공부부터서는요. 이런 것이 습관화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통째로 Give me some 좀 줘요 이렇게 바로 느껴지고 Please 제발 이런 방식으로 단 두 개의 무더기를 잡고서 재빨리 읽고 또 재빨리 듣고 그 중에서 중요한 명사와 동사의 핵심을 잡아서 해석하기 빠르고 독해하기 빠르고 무슨 말인가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해결해 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공부하는 것도 아마 다른 책이나 뭐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못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근데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최초로 1980년에 영어 속독 아카데미 영어 속독 학원을 정규 인가를 내서 여러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재빨리 빠른 속도로 많이 읽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캠퍼스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Give me some 좀 줘요 라고 하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제 기초 영어 표현법 900번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빨리 다른 때하고는 달리 상당히 빨리 영어 문장을 통째로 읽고 통째로 보고 통째로 듣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속독, 속해, 속청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때 속자는 빠를 속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두 번째로 Give me some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기부하는 쌀 Give me가 some처럼 쌓여 있어서 그 중에서 나도 좀 주세요 라는 그 장면을 상황 설정화 해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이 무슨 뭐 드라마의 뭐 PD나 연출가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가 그 장면을 이미저리화해서 그 뜻 좀 주세요라고 하는 뜻과 같이 묶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 비법이 바로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 세 번째, 어떤 영어 단어, 수거, 문법, 구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모든 영어 문법과 구문을 있는 그대로 익힐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동사의 원형이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please가 왔을 때의 부탁의 명령문 꼴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문법적인 용어나 책에 있는 그대로나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써준 대로 그대로 익히면서 억지로 익힐 것이 아니라 루루루 해주세요. 그러면 루라고 하는 말은 루트니까 아 동사의 원형 해주세요 명령문이다. 꼴딱 쉼표에 있지요. 제발이요. 물론 이 제발이라고 하는 please는 맨 끝에 왔을 때에 그 앞에 쉼표가 붙은다. 이런 것까지도 루루루 해주세요. 꼴딱 제발.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말을 통해서 영어 문법이나 구문까지도 쉽게 해결해 낸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그랬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Give me some please. 좀 주세요라는 문장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